팔다리 통증. 원인이 무엇일까? 팔다리 통증. 원인이 무엇일까? 어느 날 집에 왔는데 팔과 다리에 심각한 통증을 느끼거나 휴식을 취할 필요를 못 느끼는데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앉게 되는 극심한 무거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하루의 끝에서 근육에 가해진 압력이나 단순 피로로 인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흔한 질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고통스러운 방해꾼이 수주간 혹은 수개월간 지속된다면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오늘 팔다리의 통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팔다리 통증의 원인 사지의 통증은 아주 흔한 질병이다. 나이와는 상관없다. 8세에서 17세가량 어린이나 10대도 키가 크고 팔다리 구조가 자라게 하는 신체적 변화를 거치면서 이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어른은 어떤가? 팔과 다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함께 알아보자. 감기 및 독감. 팔다리의 통증은 감기 및 독감의 동반 증상이 나타나기 며칠 전부터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이계절성 질환들의 전형적인 순서로 우리가 경험해본 적이 있는 일이다. 왜 감기와 독감이 급성 근육통을 유발하면서 사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다. 이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몸을 공격하기 때문이며 몸은 스스로 방어를 하려고 반응을 한다. 다량의 림프구가 적에 대항하기 위해 혈류로 들어오는데 이런 방어 작용은 체온 상승과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알려진 염증성 분자의 방출을 야기한다. 이 모든 것은 팔다리의 전형적인 통증 및 무력감, 열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감기나 독감의 첫 번째 증상이 팔다리의 통증과 쓰라림인 것은 평범한 일이다. 관절 통증. 이것은 50세 이내 흔한 원인이다. 팔과 다리는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사용된 부분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 생기거나 마모될 수 있는 복잡한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 때문에 허벅지나 어깨 부분의 무거움, 피곤함, 쓰라림을 느낄 수 있으며 관절에만 유독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른 근육, 조직이나 팔다리 전체로 퍼질 수도 있다. 혈액순환 장애. 팔다리의 통증이 혈액순환과 연관이 있다면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하는 다른 증상들도 보통 동반된다. 한번 보자. 팔과 다리의 무감각 미디에 동반되는 손과 발의 경련다리 궤양선 임빠짐 물건을 자주 떨어뜨려 알게 될 수 있음. 두통 푸른 빛을 띠는 손톱 일어설 때 느끼는 어지러움. 다리 무거움. 손과 손가락에 붙는 느낌. 정맥류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때 흔하게 동반되는 위의 증상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자. 심박수 불안정이나 짧은 호흡을 겪고 있다면 특히 중요하다. 이런 경우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므로 즉시 의사를 찾아가자. 늦지 말아야 한다. 섬유근육통. 팔다리의 통증이 수개월간 계속되거나 업무나 기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섬유근육통이 원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타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통증에 극심한 피로가 동반된다.
허리 쪽 엉덩이, 목, 퇴골, 팔꿈치 관절, 무릎, 엉덩이 부분 등 특정 부분에 통증이 심하다. 수면 장애를 많이 겪으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가장 힘들 수도 있다. 편두통, 경미한 기억상실, 혹은 집중력 약화를 경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팔다리 통증은 대체적으로 단순한 피로로 인해 발생되며 하루 중 늦은 시간에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수주나 수개월 동안 통증이 지속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면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적절한 식생활을 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말자. 이것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근골격계에 집중된 과도한 압력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